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객원 교수가 지난 2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수락했지요.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 결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 위원장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앞으로 어떤 정치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팟짱에 처음 출연이세요. 예, 네. 뭐 한 2년 가까이 들어왔는데 네. 출연은 처음이죠. 아, 2년이나 저희 프로그램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팟캐스트를 평소에 좀 즐겨 듣는 편이셨어요? 2014년부터 듣기 네. 시작했습니다. 아, 저희가 2014년 9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저 네. 그 나는 꼼수다 그거 하나만 들었었는데 네. 예. 그 2013년에는 이제 이 정권 교체 실패 후로 속이 상해서 네. 시사 프로그램을 전혀 보질 않았고.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예, 예. 팟캐스트를 그렇죠. 종종 들으셨고. 네, 그때부터 열심히 듣기 시작했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애청자가 여기 계셨군요. 네. 저는 팟캐스트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시고, 또 팟캐스트를 정말 소수가 영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아주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정말 의외의 장소에서 애청자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의외의 한 분을 제가 또 이렇게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됐군요. 지난 1월 24일이든가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어요. 벌써 한 두 달, 한 45일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입당 후에 주로 어떤 일을 좀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네. 저희 당 후보들 개소식 뭐 이런 행사들 네. 참석을 했고요. 또 이 언론계 학 뭐 여러 분야의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분들의 조언도 구하고 또 이 도움도 청하고 뭐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입당 전과 입당 후를 좀 비교해 보자면 개인적인 생활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어떤 건가요? 뭐 많이 바빠진 거 하고 네. 예, 예전에는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났는데 네. 예, 요즘은 뭐 굉장히 많이 만난다는 거 뭐 그 정도죠.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주로 우리 위원장님께 하는 당부, 정치적 당부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제일 많은가요? 그동안에 그 더불어민주당 네. 예, 야권 전체를 뭐 포함한 얘기지만 야당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의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야당 실망, 그러니까 도대체 야당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성토, 이런 게 많았다는 얘기신가요? 예, 저도 100% 공감하는 것이지만, 네. 이제 전에 언론인 한 분이 칼럼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뭐 분열이라든가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나만 살고 보자 하는 그런 태도도 물론 문제지만 네. 또 그 심각한 문제가 네. 구호만 외치고 주장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고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리고 일관성 없는 그런 모습 그런 거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믿음이 가지 않아서 여당이 싫지만 그래도 불안한 야당보다 나는 낫다 해서 여당을 찍어주는 분도 꽤 있고 그런 현실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호나 주장은 난무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바꿨는가 결론부에 가보면 늘 뒤가 무르다 이런 비판을 들었던 야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번 정치에서는 좀 그런 내용을 바꿔야겠다 이런 결심도 하실 것 같은데요. 국민통합 위원장직을 수락하셨어요. 실제로 이건 어떤 역할을 앞으로 당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아직 뭐 중요한 역할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 이제 총선뿐만 아니고 네. 대선에 대비해서 일단 1차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호남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우리 지지자분들 불안해하시고 네. 또 실망해서 등을 돌리신 분들에게 다시 희망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돌아오셔서 네. 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수권 정당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네. 해서 일단 지지층 결집이 돼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집토끼, 산토끼 뭐 네, 어쩌고 네, 하는데 네. 이 자신의 지지 기반도 확고하게 결집 못 시키는 정당이 외연 확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땅바닥이 지진으로 흔들리는데 점프해서 높이 매달려 있는 열매를 딴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근에 집토끼냐 산토끼냐 뭐 늘 선거 때마다 그런 논쟁은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도 제대로 못 시키는 정당이 어떻게 해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어불성설한 얘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 호남 민심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호남 민심 이탈 뭐 이렇게 언론들이 기사도 많이 쓰고 보도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국민통합위원장을 수락하신 뒤에 호남 지역을 좀 직접 방문하면서 호남 민심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셨던가요? 예, 뭐 전남 광양 한번 방문했고요. 네. 전주와 군산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네. 아직 뭐 본격적인
호남 대책을 가지고 네. 뭐 소위 호남 공권 공략을 시작했다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아직 준비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나섰을 때 언론 인터뷰에서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같은 구시대 방법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내 얼굴 봐서 좀 찍어주시오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뜻을 이렇게 겸허한 자세로 네. 수렴하고 네. 그분들의 질책을 다 듣고 그런 후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후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잘못한 것도 많고 여러분을 실망시켰는데 네. 앞으로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니 그런 것을 믿어주시고 회초리를 좀 때리시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을 돌리고 네. 욕만 해서는 이 당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당을 개혁하고 수권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해 달라는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우! 거래처 노총과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환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 화환, 근조 화환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등을 돌려서 욕만 해서는 변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참여해서 같이 이 당을 수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바꾸자 이런 운동을 하겠다. 앞서서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니 나를 봐서 좀 찍어주시오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김홍걸 위원장님의 경우에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렇게 보이는 뭐 이런 아들 뭐 이런 효과도 실제로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간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그 아버님의 후광을 이용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그 구체적으로 호남 공약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저 당내에 계신 분들하고 네. 상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네. 그 국민들은 사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화 하겠다고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굳이 어느 지역을 공략한다. 특히 뭐 호남 지역만을 대상으로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대구 방문한 것도 수도권 민심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 대구만 가시는 걸까? 경제는 다 어려운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어떤 특정 지역을 특화하는 것이 국민 통합하고 관련이 있을까? 물론 지지층 결집은 되겠지만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이제 사실은 네. 옛날 같으면 저희가 호남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같으면 호남 지역에 가시면 네. 여기는 올 필요 없다. 알아서 찍어줄 테니 다른 데 가서 선거운동해라. 맞아요. 이렇게 말씀들 많았죠. 하셨는데 네. 어쩌다가 이렇게 상황이 됐는지 이 좀 한심하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이 호남
유권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네. 안심시켜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문제는 그 국민의당 측에서 네. 이제 야권 분열을 이 획책한 사람들이고 네. 또 이번에 야권 통합이나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고 네. 자기네들이 적통이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이 언제 이 김대중 정신을 들먹이면서 내가 그분하고 얼마나 친했었고 뭐 그분을 얼마나 존경하고 이런 옛날 얘기 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이 계승 발전시켜서 네. 이 시대에 맞는 정치를 하고 네. 이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네. 또 1% 상위 1%만을 위한 세상을 중산층 서민이 잘 사는 세상으로 바꿔내는 그런 실력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주면서 네.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하자고 그래야지 과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적통이니 뭐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네. 굉장히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그 굉장히 작심 발언을 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지금 적통, 아버지 이름 들먹이면서 내가 적통이니, 내가 그분과 친했느니, 내가 어땠느니, 과거 얘기하지 마라.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가 무도한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실력, 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막 이런 1% 초국적 자본에 맞서는 어떤 새로운 대안,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을 내고, 이래야 이게 야권의 정치인 것이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비판을 해주고 계세요. 이게 생산적이지 예. 못한 네. 논쟁을 하자는 것이죠. 생산적이지 못한 논쟁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전남 광양, 전주, 군산, 이런 데를 직접 다니셨다고 하셨어요. 호남 민심. 그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가 좀 있던가요? 그 제가 뭐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네네.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어떤 불안이 있던가요? 정치 그러니까 불안입니까? 야권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네. 공멸하는 것이 아니냐. 아, 야권의 공멸. 예, 예. 예. 그러면 결국 어부지리는 새누리당 정권이 받게 아하. 되는 것이고요. 네. 그 경제 실패, 네. 뭐 민주주의 후퇴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지른 박근혜 정권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되거든요. 네. 지금 그 여당에서 네. 정말 이전 투구 지저분한 싸움을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하고 있는 것은 야권이 분열돼서 뭐 어떤 식으로 해도 자기네들이 이긴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윤상현 의원의 욕설 파문 그것은 정말 그 참 우리 정치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그런 그 발언인데도 자신 있게 막 밀고 나가는 것은 여전히 야권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만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그 원내 교섭 단체가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석 정도면 이제 원내 교섭 단체가 되는 것인데요. 실제 이런 목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워낙 정치 상황이 네. 불확실해서 다음 달 총선에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같은 당의 천정배, 김한길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이 20석을 얻든 30석을 얻든 이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 이렇게 얻어버리면 네. 결국
야권은 다 공멸하는 것이고 이 수구 보수 정권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 구성하고 못하고 이런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근혜 정권의 장기 집권의 길이 열린다면 그러면 뭐 원내 교섭단체가 된들 그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런 목표가 과연 지금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 유신 시대 국회나 네. 50 초기의 국회처럼 네. 여당에서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국회가 돼버리면 야당이 뭐 어느 당이 몇 명 있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 방송은 오마이TV, 아프리카TV, 유튜브, 유스트림을 통해서 생방송되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많은 접속자가 몰려서 폭주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저희 제작진이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응원 댓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라꼬리 해도 해도 너무해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주신 분 계시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서 만든 역사인데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김홍걸 위원장님 난감하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등판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번 총선 이후에 야권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김홍걸 위원장님, 국민통합위원장님이신데 이번에 2차 컷오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김홍걸 교수님, 말투는 김대중 대통령님이고요. 외모는 이희호 여사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미남이시네요.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자를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을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질문들이 어제 있었던 2차 컷오프에 대한 의견이십니다. 특히 이제 정청래 의원 컷오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개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공천 작업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네. 또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저 좋은 분들이 공천 되기만 바랄 뿐인데 네. 예, 정청래 의원의 탈락은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그분 탈락이 결정되기 전에 죄송합니다.
조선일보라든가 네. 뭐 국민의당 측에서 저런 사람은 탈락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그런 것을 의식해서 한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네. 이 외부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좌우했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진 않아야겠죠. 네. 어쨌든 그분이 발표난 후에도 네. 이 묵묵히 이 별 말씀 안 하시고 당을 지키고 계신 것을 보면 네. 다른 정치인들과 참 비교가 되고 그런 선당 후사의 자세는 다른 사람들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가능할진 모르지만 재심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구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굉장히 매우 상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조선일보나 조중동으로 비롯되는 보수 언론 그리고 또 국민의당에서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하고 이른바 뭐 자객 공천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저격 공천, 뭐 자객 공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컷오프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외부 세력이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을 빚을 수 있으니 재심을 통해서라도 구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시민 필리버스터가 열렸어요. 어제 오후 5시부터 아주 꽤 밤늦도록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도 또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읽지 못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정청래 의원을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겠죠. 네. 근데 우리 쪽의 적극 지지층들 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지지해 주시니까 네. 그런 여론도 지도부에서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도부도 이렇게 사실 이분들이 집토끼 아니겠어요? 앞서 예, 말씀해 예. 주신 일단 지지그룹 지지기반이 확실하지 않은데 예. 어떻게 그 확대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어제 시민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모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팟캐스트 많이 듣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또 무슨 국민TV 조합원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인 걸로 보여요.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핵심 지지 세력들한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공천을 했다. 이것은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상황을 다 파악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집토끼들은 어차피 우리를 찍게 돼 있다.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 열성적인 팬들만 가지고는 정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그 역할 그런 것을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적절한 배치 균형 이런 게 좀 예, 예, 필요한 그렇죠. 것인데요. 이게 늘 있었어요. 지난 2012년 총선 대선 때도 똑같이 지적됐던 바입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은 우리 찍을 수밖에 없어. 설마 아무리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저분들은 새누리당 안 찍는다. 우리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대로 저렇게 SNS에서 극성스럽게 막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 팬덤 이것이 사실 좀 극복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당내 인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적절하게 좀 그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국민통합 차원에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내에 있는 분들도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쪽 그 골수 지지자들, 골수 지지자들, 예, 네. 특히 그 이런 진보 성향의 네. 또 이 팟캐스트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시는 그런 네. 분들은 새누리당의 골수 지지자와는 좀 다른 것이 이분들은 명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잘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당 홈페이지가 그 서버가 다운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의원 컷오프 이후에. 그래서 사실 그 반발이 굉장히 센 것인데 더불어서 같이 그 탈당하자. 뭐 탈당계를 내겠다. 뭐 저희 팟장에도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뭐 이번 주 계속 이어지는 더불어 콘서트 이런 것도 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실망이 결국에는 이게 투표를 안 해버리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찍을 수 없으니까 그냥 투표를 안 해버리는 이른바 무당파층으로 선거를 아예 안 하는 이런 걸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투표 참여 열기를 오히려 감퇴시키는 그런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네. 잘못하는 것이 많더라도 이제 새누리당 심판을 외면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 잘못하는 부분은 더 적극 참여해 주셔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바뀔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질책하시고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화가 나서 등 돌리는 것보다는 네.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 야당을 바로 서게 하는 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도와주려고 그때 온라인 당원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갑자기 10만 당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10만의 당원을 모집을 해드렸는데 결과가 또 이렇게 지지자들을 배반하는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또 등을 돌려서 아, 정말 도와주고 싶지 않다라는 이 감정적인 그 반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측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은 이유도 네.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 불안해하시고 네. 그동안 실망하신 지지자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의사가 제대로 당에 전달이 돼서 그렇죠. 반영되도록. 당이 이 혁신이 되고 네.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네. 이번에 맡은 것입니다. 네. 아직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도 그분들 생각과 많이 다르진 않고 네. 네. 그분들의 의견을 더 충실히 들어서 앞으로 당이 우리 핵심 지지층에 네. 여러분들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핵심 지지층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께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결의에 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엎은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전에 네. 이제 97년에 아버지께서 네. 김종필 총재의 자민연과 이 연대를 하셨을 때도 BJP 연합이요. 예. 예. 저희 지지자들은 별다른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정권 교체에 필요해서 네. 그렇게 하셨지만 네. 자민연 측에 동화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불안해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화의부동이라고 네. 화합은 하지만 동화되지는 않는다. 그런 것을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 네. 내세우셨고 그것들을 지지자들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신뢰를 배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가 좀 이렇게 정착돼야 야권의 지지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당 주변에 있을 수밖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가능한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많이 보였기 네. 때문에 불신하고 그냥 선거 안 해버리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았던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아까 말씀드린 야당의 문제점 네. 예, 지지자들이 실망했던 점 네. 그것이 바로 일관성이 없었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지도부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서 흔들고 선거 지고 그러면 또 물러나고 비상대책이 만들고 혁신안 내놓았는데 혁신안은 흐지부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니까 네. 쳇바퀴 돌았죠. 네, 그리고 또 당명도 조금 모아면 바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로 치면 네. 유령 회사처럼 오늘은 여기 있었다 내일은 저기 있었다 하니까 최소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자기네 당이 어디 있는지 네. 항상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저희 쪽 지지자들은 이 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중심을 잡고 행동해야 될 때 분명하게 행동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는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지도력을 발휘할 때는 딱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아, 저 당이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신뢰를 보내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늘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랬던 모습들, 그러니까 자중질환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는 아직 당내에서 조금 더 여론 의견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넘어가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쭐게요. 우선 저는 제가 그 우리 김 선생님 처음 만나 뵀던 게 2012년 대선 전국이었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광화문에서 저희가 김한정 비서관이랑 저희 그 서혜성 작가 그리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하고 같이 모여서 저녁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혹시 네,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처음 뵀어요. 근데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는
멍해일까 명예일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좀 어떠세요? 그 좀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좀 김 선생님 인생에 좀 어떤 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뭐 부담이 되는 점이 분명히 있긴 하죠. 네. 이제 저는 원래 프라이버시를 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뭐 남들이 저 알아보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고 저랑 비슷하군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많이 의식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뭘 해서 잘 되면 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뒷 배경이 있어서 아하. 잘 됐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제가 뭘 해서 실패하면 아유 뭐 응? 누구누구 아들인데 저것밖에 안 되냐 무능하다 이렇게 또 말을 할 테니까 네. 이 어떻게 해도 네. 좋은 소리 듣기 쉽지 않은 네.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좀 때로는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차라리 아버지의 아들로 정치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정치 현실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된 건가요? 저는 뭐 아직도 직업 정치인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 현재의 현실이 워낙 답답하고 네.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네. 그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평생 이 목숨 걸고 지키시려고 했던 그 민주주의, 인권, 뭐 한반도 평화 이런 가치가 위협받는 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져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만 해도 설마 이보다 더한 정권이 나올까 했는데 뭐 이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서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버지의 길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고난과 고통 속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야당 정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선뜻 결심하시기도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치를 통해서 이거를 조금 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그건 어떤 걸까요? 먼저 그 뭐 아버지가 과거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신 걸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 어렸을 적부터 네. 봐왔기 때문에 네. 박정희 정권 시대 또 50, 60을 이렇게 지나면서 네.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다 봐왔기 때문에 지금의 시련은 네. 사실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훨씬 옛날보다는 야당 하기가 편해졌다. 그런 대신에 이제 야당 의원들도 좀 옛날과 달리 네. 이제 좀 정신 자세가 느슨해졌다는 문제는 또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나서서 일단 사실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해야겠다 네. 하는 것이 지금 다 정리가 되진 않았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네. 이제 야당이 바로 서고 야당이 혁신이 되는 것에 네. 이 여러 지지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좀 저도 한 몫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가 영입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특별한 그런 어떤 뭐 비례대표라든가 뭐 어떤 지역구라든가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정치부 기자들도 진짜 그럴 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그때 좀 영입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시 어땠는지. 그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네. 영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 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외부 사람이 아니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은 없었지만 네. 항상 한 식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멀리 살던 친척이 네. 도와주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네. 영입이란 표현은 예, 맞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무슨 이 국회 진출 그 건도 네. 그 제가 좀 놀라기도 하고 실망한 것은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뭐 언론 정계 뭐 여기저기 그런 사람들이 이 정치 활동은 꼭 국회의원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네. 또 뭐 정치적으로 이익을 내가 줬으면 네. 뭔가 하나를 또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정치를 거래의 차원에서 장사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봐도 그분은 그런 식으로 정치하시지 않았거든요. 네. 대의 명분을 중요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에게 더 훨씬 큰 부분을 양보하시면서도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그런 거래 차원에서만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심지어 네. 이제 탈당해서 나간 이 과거 저 동교동계 계셨던 분 네. 분들조차도 제가 입당을 한 것은 네. 비판하시면서도 네. 이왕 들어갔으니까 네. 한 자리 받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왜 뭐 예를 들어서 김종인 대표나 뭐 문재인 대표 이런 분들을 네. 비난하면서 한편으론 네. 저보고 한 자리 받으라는 소리는 그분들한테 가서 듣기 좋은 소리하고 굽신거리고 해서 네. 국어를 해서라도 한 자리 받으라는 뜻 아닙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아, 정말 그 이율배반적이네요. 막 겉으로는 막 비판하고 입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 내고 뒤로는 야 기왕 들어갔으니까 국회의원 하나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아이고 한국 정치의 그런 그 어두운 단면을 오늘 좀 공개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녹용과 마카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가 하나를 줬으니 네. 뭔가 하나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정치를 장사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네.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치는 거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 출마를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곧 입장을 확실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바짝 나오셨는데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지금 굉장히 많은 전 세계 120개국에서 생방송으로 이거 보고 있는데요.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보다 입장이 정해졌으면 오늘 팟짱을 통해서 공개하시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생각은 뭐 정리가 됐지만 네. 정치란 건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주변에 상의를 좀 더 하고 네. 예,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네. 아, 저희가 정말 그 감칠난 많은 말씀을 해주실 때 진행자가 이게 애가 타거든요. 아, 이거 딱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딱 끊으니까 여하튼 김홍걸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참 바른 사람이군요. 홍걸 교수님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1월 3일부터 아침 방송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이 정도이실 줄이야 몰랐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대중 정신을 여러 자리에서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석 가리지 않고 참 우리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이 무엇이냐,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앞서 정치는 거래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6년 3월 지금 현재 야권의 정치인들이 견지해야 할 김대중 정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분의 정신은 통합과 화합 그리고 사리사욕을 뛰어넘어서 대의를 쫓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얘기하고 뭐 스스로 호남을 고립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호남 자민련이면 어떠냐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김대중 정신을 들먹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아버지께서는 그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세력과 싸워서 오히려 다른 지역, 다른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아서 대통합을 이루어서 이 정권 교체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분을 들먹이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제가 전에 한번 어디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평소에 원균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자기 필요할 때만 이순신 장군을 들먹이면서 이분을 본받자고 하면 네. 어떤 사람이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것은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꼭 그분이 출신이 호남이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돌아가신 분을 모신 적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정신을 그분이 소중히 생각했던 가치를 지켜가는 일을 하는 분이라면 다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세월호 유족들이나 네. 종군 위안부 네. 할머니들 이런 분들을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묵묵히 돕는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진정한 김대중 정신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약간 울컥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까?
세월호 가족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을 묵묵히 돕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김대중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다. 눈시울이 빨개지셨어요. 아유, 오늘 출연자들이 전부 울고 가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아이고, 지금 정치 상황이 다들 우리 국민들을 울게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왜 이렇게 답답한 정치가 계속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정말 시원하게, 정말 핵사이다 같은 방법으로 이걸 돌파하는 힘이, 국민적 힘이 좀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건 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DJ의 이른바 정치적 아들이다라고 자임했던 박지원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였죠.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호남 자민련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 다시 통합을 요구하고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박지원 전 대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분이 뭐 이 굉장히 이 두뇌가 명석하신 분이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일단 야권의 대통합을 위해서 움직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너무 멀리 가시면 되돌아오실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점만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길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사퇴를 했네요. 사퇴의 이유는 양당 중심 정치를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박근혜 새누리당의 일방 독주를 허용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안철수 공동대표의 강고한 반대를 넘지 못해서 여기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의 직을 물러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정치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180석 이상의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주의 가 되는 거 아니냐, 독재로의 회귀가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두 분의 원로를 모셨습니다. 한완상 전 부총리하고 또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두 분을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1대1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선거가 되겠느냐라는 걱정, 그런 차원에서 비상정치협상회의 같은 것을 좀 열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이런 시민사회 원로들의 제안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이른바 정치와 시민사회가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국민운동 차원으로 좀 만들어보는 가능성,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아직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네. 또 지금 총선 때까지 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네.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양당의 지도부가 이제 나서서 네.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저쪽에 안철수 대표는 지금 뭐 처절하게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처음에 주장했던 그 야당 심판 네. 그것을 거두지 않겠다고 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한국 정치 상황을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내고 함께 좀 동의하는 그릇이 좀 커지는, 동심원을 좀 크게 그리는 정치가 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 좀 기대가 큽니다. 끝으로 꼭 좀 저희 팟짱 애청자들께 또 국민 여러분께 오늘 또 선거 33일 앞입니다. 꼭 하고 싶으신 당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고 여야 합쳐서 한심한 정치인도 꽤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유권자가 뽑아서 국회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뽑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4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만 하고 한탄만 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하고 잘못한 정치인은 심판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샌더스 후보 경우에 네. 1월 한 달만 수많은 사람이 소액 모금으로 200억을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뭉칫 돈을 받는 후보들보다 더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모아져야 정치가 바뀝니다. 물론 뭐 한국에는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 없어서 성원을 못 해준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훌륭한 정치인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키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런하고 현명한 유권자가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부지런하고 현명한 유권자가 정치를 바꾼다. 메시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하고 현명한 유권자가 돼서 좋은 정치인을 잘 골라서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현재 이 부당한 정치 행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좀 많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팟짱이 이렇게 스튜디오물도 하지만 그 길거리에서 하는 동네 한바퀴라는 코너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4.13 총선 특집 생방송으로 준비 중인데요. 선거 기간에는 저희가 거리에서 한번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윤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만 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